소리 들으시던 지난 가을날 사무치던 소설가 이회수 씨는 언제나 자신의 결혼 생활을 피 튀는 부부 싸움으로 다져진 전우애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. 부부애보다 더 돈독했던 44년 동안의 전우애가 졸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이현중 의원님, 네.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회수 씨 부부의 졸혼 소식. 웬 갑자기 졸혼입니까? 우리가 이제 보통 부부가 어떤 사이가 안 좋으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혼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네. 재산 분할도 하게 되고 뭐 네. 등등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한 2004년에 일본에서 한 작가가 이제 졸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제 우리는 결혼을 졸업했다라고 그렇죠. 해서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. 백일섭 씨도 요즘 그렇죠. 네. 백일섭 씨도 뭐 졸혼했다고 네. 그러고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신성일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측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영자 씨하고 이회수 소설가가 지난해 말부터 이 졸혼 관계여서 한 분은 춘천, 한 분은 화천에서 따로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사실 두 분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뭐 이 갈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네. 어떤 면에서 좀 서로 간에 부부로서의 어떤 인연과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은 좀 끝내겠다. 어허. 이제 좀 홀가분하게 살겠다. 네.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부인이 이제 졸혼을 제안했던 거죠.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낭만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혼보다는 뭔가 좀 멋이 있어 보이기도 한데 네. 근데 박시훈 선생님, 저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궁금한데 이것도 엄연히 따로 살고 다른 분이랑 살 수도 있는 이런 거면은 이혼인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그렇죠. 졸혼은 법적으로 이게 있는 게 아닌데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? 안 되죠. 우리나라 근데요? 민법상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.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뭐 졸혼이라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?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. 이혼을 할 때 또 재산 분할을 하기 때문에 네. 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한다면 증여 형식을 통할 수 있는 겁니다. 아, 합의해서 두 사람도 졸혼 이것도 사실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두 사람도 뭐 네 편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네. 의미이기 때문에 네, 네, 네.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생활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. 증여를 할 수가 있죠. 또 부부 간에는 증여가 한 6억 정도는 공제가 됩니다. 네. 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.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재산 분할을 뭐 통한 어떤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. 확실히 이혼과는 다르네요. 이거는 뭐 싸울 필요가 없고 서로 좋게 이제 헤어진다고 해야 되나요? 이것도 그 말도 안 되고 어쨌든 재산 분할은 증여로 서로 합의해야 된다. 이현종 의원님, 근데 네. 44년 만에 이 졸혼을 하는 이회수 씨 부부 처음에 만남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. 그렇죠. 다방에서만 이예수 씨는 뭐 춘천 거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네. 또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네.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전영자 씨 같은 경우는 1973년 미스 강원 출신이에요. 근데 네.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다방입니다.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지만 사실 이제 다방에서 전영자 씨가 어떠면서 한 곳에 이제 그 이예수 씨도 한 곳에 계속 자리를 안고 있었는데 원래 이예수 씨 그렇죠. 자리라고 하는 자기 자리 이제 네. 안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전영자 씨가 한번 앉았다는 거예요. 근데 왜 내 네. 자리에 앉느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네. 사실은 처음에는 전영자 씨가 전혀 이예수 씨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랬겠죠. 아까 주변 거지라고 하시겠지만 뭐 행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외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예수 씨가 사실은 전영자 씨 외모라든지 거기에 이제 반한 거죠. 네.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네. 등등 이제 하면서 이제 가까워져. 는데 문제는 두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에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사실 그동안 뭐 나와서 여러 가지 하지만 이회수 씨가 최근에 또 암 투병도 하게 되고 그랬죠. 여러 가지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네. 이제 전영자 입장에서는 또 그 가게를 꾸려 나가야 되고 또 금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술을 마시면 이회수 씨가 또 상당히 또 부부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. 거기에 상당히 마음이 지쳐 있었고 네. 또 최근에는 병수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홀가분하게 끝내고 싶다라고 네. 이제 해서 이제 졸혼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영자의 주장은 뭐냐면 이 졸혼을 하게 된 게 이회수 씨가 사실은 재산을 좀 나눠주기 싫어서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들의 졸혼이 그냥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얼마나 좋게 봐주죠. 이혼도 아니고 졸혼인데 뭐 이
근데 전영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한 매체 인터뷰에서 외도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. 남편의 외도 얘기.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? 그러니까 참 이혜수 씨가 여러 가지 좀 가정보다는 또 외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현자 씨가 그동안 다 이제 보듬고 살아왔던 네.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이혜수 씨 소설 읽어보면 그 소설에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네.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 이게 많은 평생을 살아왔지만 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지쳐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. 그래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뭐 돌아왔다면서 네.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. 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지켜준 거잖아요. 뭐 일반 여성 같으면 벌써 이혼을 뭐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결국 내가 이겼다. 가족으로 다 돌아왔다.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. 이회수 소설가 입장에서는 그 이 아내 전영자 씨가 뭐 많은 자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아니었나. 사실은 네. 이혼을 하면 오히려 이회수 씨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. 재산 분할. 끝까지 이 조론이라는 건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 썼다고 하니까요. 어느 정도 끝까지 이회수 씨를 아마 배려해주는 전영자 씨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최근에 위암의 폐기흉 게다가 남성 유방암까지 이회수 씨의 이 3년 투병을 옆에서 지킨 사람도 역시 아내 전영자였습니다. 매년이면 졸업입니다. 위암은 사실 암세포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항암제하고 싸우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8차 항암을 극복했습니다.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주창했던 존버 정신으로 버텼습니다. 자,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